온플러스와 함께할 10번째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온플러스. 온플러스. 망자의 어떤 기운이 먼저 느껴져요. 에? 아버지 자로 망자가 연상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한번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이 연이 될 확률이 많아. 이 남자분은 네. 땡자분들 아세요.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은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전본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항아리 상승초를 키고 10월 유튜브 수익 70만원에서 한 달 만에 25배 올라서 1700만원 벌었어요. 안 믿길래 보여드리고요. 말 그대로 대박 상승. 선생님 감사해요. 제 초는 오늘 저녁도 타고 있어요. 오늘 사주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자이고요. 네. 김씨예요. 네. 1984년생. 아휴, 참 이상하네.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네. 이분 사주는 받자마자 이렇게 어떤 망자의 어떤 기운이 먼저 느껴져요. 조실부모 한다 그러지? 아비부자니까 아버지. 아버지 자로 망자가 먼저 느껴진다 이 말이야. 이 지금 여자분이요? 네. 근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 맞아?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 난 지금 오늘 이상하다. 이분 사주 주니까. 아버님께서, 아이고. 느낌상, 일단 이분이 아버지가 좀 많이 끼고 돈다. 이 아버지가 많이 끼고 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직 내 자손에 대한 애착을 못 놓고 있다 이 말이야. 아...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애착을 못 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 성향을 보자 하면은 이 사람은 정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혼자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은 100% 깨져. 사람 자체가 조금 어떤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좀 많은 좀 아빠와 같은 그런 연상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을 만나야 어떤 아버지에 대한 부정을 더 그 사람한테 느끼거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이 행복한 사주라. 아... 그래. 한편으로는 한번 상처를 받았거나 네. 좀 안타깝지만 좀 그런 사람이 연이 될 확률이 많아. 이런 사람은. 네.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이 새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거나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 왜 그냐? 이런 사람 성향 자체가 어떤 지나온 과거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주가 아니야. 앞만 보는 사주들이야. 앞만 보고 현실만 봐. 굉장히 현실적이라. 지난 일은 크게 개의치를 않은 사주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했다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이런 연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무탈하게 잘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그렇단 말이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 이걸 내 배우자한테서 많이 느낀단 말이야. 이게 먼저 압을 서.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많이 묻혀버려. 네. 다른 단점이 많이 묻혀버려. 상대방을 어떤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큰 과오가 있거나 단점이 있거나 이럴지언정 이걸 내가 덮어둘 줄 아는 넓은 아량,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현모양처. 예. 그렇지. 그럼 여성분이시군요. 이분 만나는 사람은 땡 잡은 거라. 야. 이분 만나는 남자는 네. 어떤 분이 됐든 간에 땡 잡는다. 땡 잡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법사님 여기서 사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분이 지금 연인이 계세요. 아, 연인이? 네, 말씀 잘하신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남자 김씨입니다. 75년생. 궁합이 좀 어떨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조금 지금 나네요. 아까 내가 그 말했지. 이 남자분은 네. 땡 잡은 줄 아세요. 이분은 땡 잡았어. 왜 그냐? 네. 이 여자분 자체가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구해? 이 사람 사주에. 이 남자 사주는 극과 극이란 말이야. 네. 내가 큰 낭패를 보고 주저앉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뭐 성공 가도를 달리든지 어려움이 좀 많은 사주야, 이 사주가. 마냥 어떤 성공을 하거나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사주야. 실패를 보고 뭐 사업이 됐든 개인적인 생활이 됐든 실패를 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금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거나 이를 사주라. 사업으로 인해서도 인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손해를 보거나 그럴 사주야. 근데 이런 사주가 내가 어떤 앞만 보고 딱 간다. 어떤 새길로 보지 않고 내가 하는 업으로만 앞만 보고 간다면은 승승장구라고 해야 될까? 잘 이뤄갈 수 있는 사주야. 근데 어떤 이분 사주가 주변을 좀 잘 돌아보는 사람이라. 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오지랖도 넓으시고. 그래, 너무 사람이 네. 주변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퍼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 그 앞으로 이런 분을 내가 배우자로 맞아 들여가 살아간다. 근데 앞으로는 그럼 내가 관리 잘해야 돼. 왜? 이런 사주가 좋은 여자가 현모양처 같은 여자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또 이 사람 사주가 한 번은 실패를 해야 될 사주란 말이야. 한 번은 실패를 하고 두 번은 새 인생을 살아야 될 사주인데 내 사주에 이런 여자가 감지 덕지? 응?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법사님 정말 소름인데요. 이 남성분이 한 번 이혼을 하셨네요. 사주가? 지금 보니까 네 갔다 오셨던 분이시네요. 네, 한 번 사주가 이혼을 해야 될 사주야. 에? 네.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은 내가 보기에는 뭐 건강도 무탈해. 네. 근데 남자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간질환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간질환 쪽. 간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주가. 네. 그래서 건강을 내가 챙겨가려면은 무조건 어떤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잘 그 관리를 하셔가지고 간에 무리가 안 가게 잘 하셔야 된다. 틀림없이 간 쪽으로 무리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남한테 베풀어야 돼. 지금 이 사주가 끊고 맺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인간적으로. 에? 앞으로 이분하고 연인 관계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100년 회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사주야. 둘이. 남자분이 앞으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대로 살면 절대 안 돼. 이런 여자가 나한테 왔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여자분 쪽에 많이 맞춰서 살아야 돼. 네. 그래야지 이 두 분은 100년 내로 할 수가 있어. 남자분께서 여자분 꼭 잡으셔야겠다. 꼭 잡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시냐면요, 이 두 분요. 네. 개그맨 김준호 씨하고 김지민 씨예요. 아이고 그래요? 땡 잡았네. 아 이런 분을 어디서 가서 만나노? 사실 김준호 씨가 정말로 개그맨에서 훌륭한 개그맨이신데 뭐 구설이 좀 많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저 김준호 씨 잘하십시오. 네. 이런 분 참 만나기 힘듭니다. 이건 보니까 조상에서 지어준 그 짝이란 말이야. 아 조상에서요? 아, 우리 저 김준호 씨 집안 어르신들이 끌어당겨가지고 잡은 거라. 그래 아픔을 한 번씩 겪은 분이구나 이분이. 네. 아 그래.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꼭 100년 해로 하시기를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100년 해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